안녕하십니까? 도전학기 PBL 중간고사 리포트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에 재학 중인 2020-312865 박성환입니다. 우선 참여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벡터와 선형대수학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인 벡터와 스칼라 그리고 행렬에 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렬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가우스 소거법과 가우스 조던 소거법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행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인 기저 및 차원, 고유값, 고유벡터, 대각화, 그리고 선형 변환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었고, REF, LREF, 그리고 대각행렬, 대칭행렬, 역행렬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노름과 정사형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었으며, 내적, SVD, 고유값 분해, 그리고 미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극한, 도함수와 미분, 극점과 극대점, 극소점, 그리고 임계점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학습하면서 알게 된 점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파이썬 기반의 세이지 언어를 사용하면서 수학의 코딩을 접목시켜 활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과 문의 게시판에서 함께 토론했었던 QR분의 최소제곱해, SVD, 경사 하강법과 뉴턴 방법의 차이, 그리고 GDM, 그리고 선형 근사식과 이차 근사식, 그리고 이계 도함수와 변곡점, 그리고 정사형 등에 대해서 많은 학습을 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소 제곱해의 경우 제가 직접 코드를 작성해서 트랜스포스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고, 이제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 코멘트, 답변, 그리고 토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뽑아보았고, 우선 디터미넌트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행렬의 역사와 관련된 탐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경필 학우님께서 디터미넌트에 대해 이해가 안 되시는 모습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해당 링크를 통해서 이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다 누가 또 추가 내용을 보태서 파이널라이즈를 하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가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제가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시간상 다 말하진 않을 것 같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가장 신기했던 점에서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중국의 한 왕조, 그리고 즉 BC 200에서 BC 100년대에 소위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알려진 방정식의 해결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저는 가장 신기했습니다. 19세기 초에 등장한 가우스 소거법을 약 2000년 전에 동양에서 발견했다는 것이 매우 신기했고, 동양의 수학도 상당히 발전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교수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신 모습이고요. 이제 다음 제가 앞서 언급했던 최소 제곱 직선 만들기 및 실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세이지 코드를 통해서 트랜스포즈를 활용하면 최소 제곱 직선을 매우 쉽게 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트랜스포즈를 활용했을 때 답이 매우 쉽게 나왔던 모습입니다. 이후 교수님께서 댓글에 공유해주신 코드를 수정해서 점 6개를 지나는 오차 다항식을 한번 구해보았습니다. 이런 모습 그래프이고요. 이런 코드를 활용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습을 통해서 알아낸 것은 트랜스포즈를 활용하는 것이 코드의 활용 면에서 가장 간단하며 가장 빠른 방법임을 알수 있었고, 이런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활용한 최소 제곱 직선을 구하는 과정이 매우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알라리에프로 만드는 시간 복잡도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준 학우님께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고, 교수님께서 O의 N 세제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O의 N 세제곱이라고 답변을 해주셨고, 즉 for loop 약 3개 정도를 엮어서 사용하면 알라리에프를 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낸 것은 슈트라센 알고리즘에 관한 것입니다. 슈트라센 알고리즘을 활용한다면 O의 N의 E제곱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슈트라센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곱셈의 과정을 덧셈과 곱셈으로 나누어서 계산하여 큰 행렬에 대해서는 좀더 계산이 수월하게 일어난다. 라는 더 적은 시간이 소모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단점도 존재하고요. 이제 챕터 2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1주 차에는 약총 4회, 2주 차에는 12회, 3주 차에는 6회, 4주 차에는 12회를 응답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첫주 차에는 수업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부족해서 조금 참여를 저조했던 모습을 보이고, 그 이유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질문은 1회, 그리고 총 답변 수정은 33회로 총 34회에 응답을 했고요. 저는 아래 내용 중 SVD와 GDM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었으며,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모두 설명했고,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SVD와 GDM에 대해서 위에 기입을 한 모습입니다. 아래 상자에 있는 것을 찾아보면, 벡터와 스칼라, 행렬의 바이어스, 랭크, 뉴럴리티, 디멘션, 다이어고널라이즈, 디터미넌트, 이널 프로덕트, 가우스 소거법과 가우스 조던 소거법, 최소 제곱의 구하기, QR분해, SVD, GDM, 뉴턴의 방법, 그리고 미분, 지그재그 현상 등에 대해서 모두 학습을 하였습니다. 저는 본 수업을 수강하면서 배우고자 느낀 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 정보를 찾던 중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한 수학적 배경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공학 수학을 수강하면서 접했던 내용도 존재했었지만, 1년이 지났기에 기억도 잘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이지 언어를 활용하여 선형대수학에 적용시켜 보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평소 C 언어와 베릴로그 등의 언어는 많이 활용해 보았지만, 파이썬은 자주 접해보지 못했던 터라 수업을 통해 선형대수학을 활용할 때만큼은 파이썬, 즉 세이지를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수업을 듣다 보니 공학수학에서 배웠던 벡터, 행렬 등의 개념이 기억이 나서 선형대수학을 이해하기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궁금한 걸 제가 질문하기보다는 모르는 학우분들이 있으면 제가 먼저 나서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목표로 Q&A, 즉 문의 게시판에 많이 답변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평소 저는 문제풀이식의 공부에 익숙했던 터라 토론을 위주하는 수업이 처음이라서 수업 진행 방식을 이해하느라 조금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주 차 이후로부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본 수업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고, 매주 간단한 질문에 대한 대답뿐만 아니라 학우분들이 공유해주신 코드를 통해서 SVD, GDM 등을 실습하면서 SVD와 GDM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 성찰 노트는 저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엑설런트를 준 모습이고요. 저는 SVD와 GDM을 중점적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으며, 학습 방법에 대해 소개하자면, 교수님의 강의를 우선 들어서 선형대수학에 대한 기초를 마련한 후 세이지 코드를 활용하여 실습을 통한 학습을 했습니다. 또한 문의 게시판에 Q&A에 답변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던 개념들을 좀더 심화시킬 수 있었고, 토론 과정에 참여하면서 제가 몰랐던 지식들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본 학습 과정을 통해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최소 제곱해를 트랜스포즈와 교수님께서 공유해주신 방법을 통해서 매우 쉽게 구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QR 분해와 SVD를 랜덤 행렬로 만들어서 실습하는 과정도 SVD를 이론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습할 수 있었기에 좀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경사강법, 뉴턴의 방법 등의 차이점과 정의 그리고 지그재그 현상에 대해서도 알수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로부터는 제가 가지고 있던 지식학에서 좀더 확장시킬 수 있었던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평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다른 학우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것들을 들어보니 다양한 시각들에서 접해보게 되었고, 시각을 좀더 넓힐 수 있었습니다. 세이지 언어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제가 주 학습할 과목인 신호화 시스템, 확률과 랜덤 프로세스 과목을 수강할 때 세이지 언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저는 Q&A 활동에서 90점을 주고 싶은데, 저는 그 이유는 첫 주차에 수업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조금 참여를 조조했던 모습을 보고 10점을 감점하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저는 이공학도로 수학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었기에 괜찮았지만 선형대 수학에 처음 학습하는 인문계 학생들이 조금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공계 학생들은 선형대 수학에 접해본 적이 있었겠지만 인문계 학생들은 이분적분학에 대해서만 학습했고 선형대 수학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기에 조금 힘들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3번 질문과 6번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아닌 그렇다를 주었는데, 이는 제가 1주차에 조금 참여를 덜 했고, 제가 질문을 하기보다는 모르는 분들을 위한 응답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것은 성실하지 잘 못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다라고 두 개를 주었습니다. 선형대 수학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다시 할수 있었기에 이러한 수업 방식이 마음에 들었고,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새로 학습한 지식들을 종합하여 문의 게시판에 있던 질문들에 열심히 대답을 해주었고, 학우분들께서 감사함을 느끼고 파이널라이즈를 했을 때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체 평가에 대한 아쉬운 점은 약 8주 동안의 짧은 시간이라 텀 프로젝트가 존재하지 않아서 수업을 수강하는 다른 학우분들과 함께 어떤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었으나 시간상의 여유가 부족해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첫 주에 제가 수업 방식을 조금 이해하지 못해서 Q&A에 열심히 참여하지 못했던 것도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동료 평가에 관해서는 저는 박소연 학우님을 평가를 하였는데, 박소연 학우님께서 작성해주신 열린 문제풀이와 토론에 대한 답변들이 이 수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열린 문제를 제가 많이 못 풀어봐서 그것이 조금 저한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모두 매우 그렇다를 준 모습이고요. 저는 챕터 4장 이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챕터 4장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서 제가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SVD의 기하학적 의미와 활용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SVD를 단지 행렬로 분해한다 이런 느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도 알수 있어서 전좀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행렬의 가역 판정도 했었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설명을 이해하신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좀더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손으로 풀이도 해주신 모습이고요. 교수님께서 이해한 학생은 답변을 남기라고 하셔서 저는 이렇게 SVD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알게 되었고,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크기가 큰 경우와 작은 경우 모두 데이터의 압축을 할때 이미지의 변화를 시키지 않는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경사 하강법에 대한 토론이 저한테 의미가 있었습니다. 경사 하강법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교수님께서 많은 설명을 해주셔서 조금 많이 도움이 되었었고, 저는 특히 경사 하강법을 공부하면서 GDM과 뉴턴 방법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점이 조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이 다른 모든 답변들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쉽지만, 챕터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제안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에 재학 중이기에 저는 저의 전공을 살려서 AI를 활용한 회로 설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공 과목들을 수강하면서 회로 설계 과목을 수강할 때 직접 트랜지스터와 게이터들을 시뮬레이터 툴을 이용해서 제작하는 것이 너무 번거로웠습니다. 이러한 로우 레벨의 설계에서는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전공 과목의 교수님께서는 현재 이러한 설계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설계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직 배워가는 학생이기에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보다는 SVD를 통해서 데이터 양을 줄이고 GDM을 통해서 최적화를 실시한다면 효율적인 반도체 설계를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풋이 방대한 크기로 들어오고 처리해야 할 프로세스가 많아서 AI 혹은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반도체 칩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정된 공간에서 공통적인 인풋을 활용하는 것과 활용하는 게이트와 트랜지스터를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게이트와 트랜지스터가 어떤 인풋을 사용하는지 파악한 후 게이트 사이의 모든 거리를 더한 후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한 설계가 공간 배치상으로는 가장 효율적일 수 있지만, 소비 전력, 전력 손실, 그리고 과열 현상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기에 보다 효과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이러한 단점에 대해서도 고려한 코드를 작성하여 솔루션을 구해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네이처에 작성된 이 구글에 관련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챕터 6장으로 이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저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전공으로 시스템 반도체 중 인공지능을 활용한 NPU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지식이 부족했고, NPU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고자 본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학 수학 과목들을 수강하면서 선형대 수학은 완벽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때까지 공부했던 방식과는 다른 토론 방법을 활용한 수업을 들으며 다양한 학우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저의 부족했던 점을 보완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잘 사용하지 못했던 세이지, 파이썬을 이용한 코드를 창의적으로 작성하는 학우분들이 공유해주신 코드들과 프리들을 보며 수학과 코딩을 접목하는 법뿐만 아니라 선형대 수학과 코딩에 대한 이해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문계 학생 혹은 선형대 수학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을 제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최대한 나누어 주었고, 학우분들이 이해가 되었다고 감사함을 표시할 때 Q&A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협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으며, 중간고사 PBL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때까지 참여한 토론과 Q&A를 정리하면서 4주차까지 학습한 내용을 복습했을 뿐만 아니라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벌써 수업의 절반이 지났다고 생각하니 아쉽긴 하지만, 5주차부터 학습하게 된 PCA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Q&A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제가 중간고사 열린 문제를 푼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간고사 PBL 보고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